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진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 많이 끼어 있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서쪽 지방으로부터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으로부터 온도능이 위치한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였고,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 온난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지상에 머무는 가운데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포화되어 서해안과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안개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슬비가 오는 것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전라남도 남해안 일부 지방과 경상남북도 내륙 일부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